안녕하세요. 알맹상점의 양내교입니다. 오늘은 2021년도 새해 맞이하고 처음 오픈하는 날인데요. 1월 2일 토요일입니다. 제가 새해 첫날 오픈을 맡게 되었는데요. 연말 동안 한 5일 정도 쉬다가 오랜만에 나온 거라서 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운영하기 전에 알맹상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맹 도슨트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알맹상점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듣는 강의인데요. 오늘 그 신청이 있어서 운영하기 전에 먼저 강의를 하고,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. 그러면 이제 도슨트 준비를 하고, 상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6월 15일 날 오픈을 했는데 6월 15일 날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2018년도부터 알맹이라는 모임으로 저희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. 지역 기반으로. 저맨 끝에 맨 끝에서 오른쪽 위에 흰색 옷 강아지 안고 계시는 분 보이시죠? 저분이 금자님이라고 여기 저희 판매하는 책 중에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란 책 쓰신 분인데 저분이 이 원래 환경단체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시면서 대문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생활 속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온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. 그 중에 하나를 봤더니 망원 시장이 보였었고 망원 시장에는 까여있는 물건들을 정말 많이 팔지만 거기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검정색 비닐봉투가 너무 많은 걸 보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줄여보자. 한 장이라도 줄인다면 이 분해되지 않는 비닐을 줄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분이 알맹이란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이 알맹이란 모임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. 드디어 이제 저녁 8시가 돼서 마감할 시간이 되었고요. 마감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아래에 문을 닫고 이제 청소를 시작합니다. 오늘은 생각보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정신없게 막 보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재고도 파악을 해야 되고, 빈 물건도 다시 채워놔야 되고, 바닥 청소에다가, 세제들도 채워놓고, 벌크통도 비워야 되고 엄청 할 일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정도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. 지금 시간 한번 확인하고 하도록 할게요.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? 저 포스기에 짜자잔 저녁 8시 20, 아 저녁 8시 7분입니다. 자, 오늘 과연 몇 시에 끝날지 제가 열심히 한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플라스틱 뚜껑도 많이 가지고 와주셔서 이걸 다 패킹해서 이제 보내려고 하거든요. 색깔별로 패킹한 것들을 오늘 상자를 한번 포장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사용하는 봉투들도 다 재사용한 봉투들이거든요. 저희가 뭐 물건을 받았을 때, 벌크로 받았을 때 봉투라든지 아니면 이런 병뚜껑을 가지고 오실 때 이렇게 봉투를 사용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봉투들 버리지 않고 다 모으고 있고요.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알맹 상점은 잔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. 잔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혼자 사기에는 정말 버거울 때가 좀 많이 있는 거죠. 이렇게 이런 것들 일일이 다 포장을 해서 패킹을 해서 택배로 이제 보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. 너무 힘들어서 각도 조절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제가 스스로 각도 조절하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. 이제 벌크 제품들 밑에 뭐 흐른 제품들도 있고 오늘도 리필을 많이 해가셨거든요. 그래서 리필 제품도 한번 점검하면서 밸브도 닦고 흐르는 것도 닦고 이제 통도 한 번씩 닦으려고 해요. 얼른 하도록 할게요.